이것은 2023년 1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학교 일정입니다. 학교 달력은 학년도 동안 많은 종교적, 문화적 준수를 인정합니다. 이러한 공휴일은 알파벳 O로 표시됩니다. 알파벳 O로 표기된 날에는 교육위원회에서 시험, 퀴즈, 견학, 졸업식, 홈커밍 또는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 내에 예정되어 있는 체육 행사를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침했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의 종교 및 문화 준수에 대한 전체 목록은 규정 2234를 참조하세요. ER이라는 글자는 조기 해산을 의미합니다. 이 날짜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일찍 집으로 보내집니다. 이 날짜에 보육 준비를 해야 하는 경우 그에 따라 미리 계획하세요. SD, SP, TW로 지정된 날에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문을 닫는다고 알려줍니다. 이러한 휴일은 교사가 다양한 업무를 진행합니다. 이를테면 학년 보고서를 준비하고 학부모 교사 회의를 개최하며 교육 및 전문성 개발 훈련에 참석합니다. 때문에 향후 수업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알파벳 H는 휴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러한 유형의 학생 휴무일에는 겨울과 봄에 추가된 휴일이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2023년 4월의 그림과 같이 추가 포함된 임시 휴일과 일부 연방 주 휴일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알파벳 QE는 분기별 채점 기간의 끝을 말합니다. QE 날까지 이어지는 날은 프로젝트가 만료되고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일 수 있습니다. 학교 달력을 인쇄 및 보시려면 Fairfax County 공립학교 웹사이트를 방문하고 전체 메뉴를 클릭하신 다음 달력을 클릭하시면 인쇄용 학년도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작을 제공합니다. 오늘 학교에 출석하는 자녀는 내일의 놀라운 학업 성취도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